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과연 사이클만 타면서 하체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하체 운동이 힘들어서 하기 싫은 것이지만 하체 운동하면 다리 두꺼워지니까 반지핏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체 운동은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크지 않은 하체가 마치 본인이 하체를 해버리면 빅나미 뺨치는 하체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미국의 한 운동 유튜버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처음 바디빌딩 시작했을 때부터 했다면 난 솔직히 지금 피트니스 몸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하체를 상체만큼 자주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그래도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체 운동을 하려는 분들 중에 사이클 선수들 보면 하체 좋잖아. 그럼 사이클만 타도 하체 키울 수 있는 거 아님?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사이클에 앉아서 폰을 쳐다보며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3명의 사이클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퍽 무넨이라는 네덜란드의 여성 사이클 선수입니다. 사이클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소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봤을 때도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는 다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신 남성분들 중에 저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다리가 얇은 거 아니냐, 남자 사이클 선수들 보면 다리 좋은 선수들 많지 않냐 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명한 여러 남자 사이클 선수들의 다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자 선수들 뿐 아니라 남자 선수들도 대부분 하체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두껍지 않은 다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이클은 근육을 키우는데 그렇게 효과적인 운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당한 양의 유산소성 운동은 근성장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과 같은 유산소성 운동이 하체를 직접적으로 키워주는 운동은 아니란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 로버트 선수의 훈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후덜덜하죠. 프로레슬링 선수들의 몸이 크고 잘 발달된 게 프로레슬링을 해서 몸이 근육질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무식한 것일 것입니다. 프로레슬러로서 필요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맞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몸을 만들 수 있었겠죠. 프로레슬링 선수 출신 드웨인 존슨만 보아도 이런 몸을 만들기까지 어마어마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소화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륜 선수들, 장시간 사이클을 타는 유산소성이 아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끌어내야 하는 경륜 선수들이 본인들의 종목에서 더 유리한 수행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했기 때문에 크고 잘 발달된 하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절대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하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체 운동을 하기 싫어서 사이클로 대체할 생각은 접어두시고 정석적인 하체 운동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뜨끈하세요.